시설, 전기 시설 한 다음에 내부 마감재, 환풍기 설치, 그다음에 규모 물품 한자 이동. 이런 한 단계씩 이루어져야 되는 게 CPM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디귿번에서 펄트와 CPM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항상 나오는 문제가 펄트는 세 가지 시간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요. 지금까지도 여러 번, 뭐 13년도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시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음번 별표, 비읍번 별표. 자, 프로젝트 전세를 완성하는데 기대 소요량을 알 수 있죠. 늦어도 아주 좋은 시간, 낙관적인 시간, 몇 주 안에 빨리 끝낼 수 있고, 늦어도 몇 주까지는 끝나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활동이 완성돼야 되는지 우리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죠. 자, 간호사 장비, 간호사 완료되기 전에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되기 전에 고용돼야 되고, 고용되기 전에 모집해야 되고, 이런 과정 등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펄트의 2층, 2점 발표하세요. 한 집단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낙관적인 시간, 비관적인 시간, 확률적인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도록 해주게 되죠. 또 어디서 문제가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 단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획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주 경로 요법이에요. 자, 아까 활동의 소요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된 기법이라고 했고요. 특히 3번, 4번 별표하세요. 자, 한 작업이 정시에 완성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일 꼬리를 물고 일이 딜레이 되겠죠. 다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해서 전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확실한 사업의 가장 적절한 기획 방법은 CP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 활동과 그 특정 활동의 배열, 순서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 자, 과업이 있고 시간이 정해진다라는 건 펄트와 유사하나, 펄트는 세 가지 시간, 그 다음에 CPM은 한 가지 시간만 준다라는 게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위해서 펄트와 CPM의 장점 보세요. 날짜를 다 지키도록 해주고, 순서, 활동 순서가 배열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펄트 CPM은 기획과 통제 개념으로 많이 쓰게 되죠. 어디서 딜레이가 자꾸 되는지 피드백하면서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하세요 라는 거 재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번은 없죠. 그 업무가 진행이 될수록 계속 일은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 갈 수가 있고요. 활동과 완성에 필요한 시간이 추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간트 차트입니다. 자, 간트 차트 그림 보세요. 유인물 이거 많이 보셨지 않아요? 그죠? 가로축에는 시간 배열,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해야 될 업무들이 주어지면서 막대 그래프가, 옆으로 놓은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네가 그 계획된 시간 안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간트 차트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펄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펄트가 제일 많이 나왔고, 간트 차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1번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수평 막대죠. 옆으로 누워 있죠. 그래서 일정의 시작, 끝을 그래프로 그리에 표시해서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과 실제 업무 진행 결과를 비교하는 통제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획과 통제 개념이 다 들어가는 게 PPBS, 뭐 펄트, CPM, 간트 차트, 이거 네 가지는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